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시다가 특히 한국 여행을 하시다가 영주권을 분실하시거나 아니시면 도난을 누군가한테 도난을 당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미국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영주권을 분실했을 경우 아니면 영주권을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재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참 난감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영주권은 영주권 카드는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는 나의 모든 데이터가 영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 미국의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셨을 때는 I-90라고 해서 I-90라는 폼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국 사이트 www.uscis.gov/ 하시고 I-90라는 코너에 가셔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455불이고요. 싸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서류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이메일로 보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I-551이라는 스탬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재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신청을 하셨을 때 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수령지 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분실을 하셨다면 내가 출국을 하고자 하는 날짜에 출국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카드를 가지시고 내가 손에 쥐시고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카드 수령지에 카드를 받으시게 되려면 대략 1주에서 8주 사이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스케줄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사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의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탑승객을 탑승시켰을 경우에는 항공사가 1인당 최저 $3,000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티켓팅을 하실 때 영주권자이냐 또 아니면 합법적인 비자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항공사가 벌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고요. 자,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관할 지구대가 아니고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신 다음에 경찰 확인서, 경찰서에서 내주는 확인서를 받으시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실 때에는 영문 공증 및 번역을 하셔서 넣으셔야 되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행 증명서입니다.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시에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하셨던 Transportation Letter 여행 허가서하고 경찰 리포터 경찰서에서 받으신 분실 신고 확인서 내용하고 영문으로 공증된 게 있으셔야 됩니다. 가지시고 입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분실하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시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경우에 때때로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서는 다른 방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따로 면접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한국 분들인 경우에도 예전에 영주권을 지니고 계셨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밀린 어떤 범칙금 같은
거를 내지 않으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종합해드리면 분실 시 미국에서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www.uscis.gov/i-90 이라는 폼을 작성을 하시고요. 수수료는 455불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분실하셔서 시간이 많으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여행 증명서 그리고 경찰 리포터를 번역과 공증을 하신 후에 그 내용의 서류를 가지시고 미국을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보 내용을 꼭 알고 계셨다가 수월하게 백업을 하셔서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